자, 이거 지금 첫 번째 부분은 딱 보니까 뒤에가 since she graduated from university,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라는 이게 시작점이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has worked. 자, 두 번째는요. 뭘까? hasn't gotten out of bed yet가 됩니다. 왜? 지금이 12시라고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했죠. 과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지금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을 기준으로 나의 브라더가 아직 안 일어났던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현재 완료를 넣어야 됩니다. 과거 완료를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과거 완료 쓰신 분 분명히 있을 건데, 과거 완료의 뜻은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서 쓰지, 재준아. 왜 다들 재준이 쳐다보냐? 근데 여기 문장의 기준은 보다시피 지금은 12시라는 현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와 관련된 현재 완료를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다음은 보다시피 had abundant. 자, 여기서 좀 틀린 것만 체크할게요. 4번은요. 에이? 비겐이 되겠죠. 틀린 사람 있네요. 자, 뽀록 났네요. 자, 3번 틀리신 분 있나? 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맞잖아요. 왜냐면 그들은요, 제가 살았습니다. 빨간색 표시한 게 맞은 거예요, 헤드 어번던드가 맞은 거고. 틀린 거. 아, 알았어요. 여기는 이거, 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먹겠다고. 요거, 요거, 요게 답이라고요. 맞았다고요? 네. 너무합니다. 4번 틀리신 분 저기 한명 뽀록 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앞에가 처음 2006년이라는 과거 시점을 딱 넣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답이 나와야지. 과거 2016년이란 말을 딱 해버렸는데 뒤에 갑자기 현재 완료를 써버리면 지금까지 내용을 나타내잖아요. 서로 맞지 않죠. 그래서 그냥 과거형인 비겐이 됩니다. 자, 그다음. 1번의 답은 have가 아니고 had. 자, 두 번째는요, 잘못된 거 있나 없나? 없죠. 없죠.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은요, 없어요? 없죠. 아니, 헤드를 주문해 그렇죠. 저기 또 뽀록 났네. 자, 이유는 왜 아까 똑같죠? 내가 보기에는 이거 과거형을 잘 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지 장애가 있어, 우리 지금. 여기. 지영이가 last week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앞에 아까 했던 지영이가 틀렸던 2016년처럼 앞에 넣어놨는데 전혀 앞을 안 보나 봐요. 과거의 시간 나타내는 과거 시점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돼? 과거형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은요, 볼까? 그렇죠? 여기서는 was performed라는 형태가 나온 것으로 봐서 수동 형태를 쓰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굳이 바꾸면 뭘로 바뀌었을까? 이걸 has, 그렇지, has been performed라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에? has been performed라는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것도 있나요? 없으면 옆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건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1번은요 smoke, 두 번째 거는요 open. Will open 하면 나왔습니다. 여기. 자, 3번은 is. 4번은 어째가 좀 이상한데? 자, was falling. 자, 솔직히 몇번 틀렸습니까? 2, 3번이요. 2, 3번 틀렸죠? 아니,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눈빛이. 4번도 틀리셨고. 하나 더 끼었네. 4번 자, 그건 여러분의 아니지. 쉬는 시간은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는, 자, 우리, 너,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라는 미래죠. 그런데 뒤에가, as soon as는 우리가, 얘는 접속사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접속사. 왜 접속사일까? 그 뒤에가 보다시피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접속사지. 근데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무엇과 관련된 접속사입니까?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 또는 조건과 관련된 접속사 뒤에는 미리 실 수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open 쓰시는 거고. 다음은요. 자, 앞에 부분은 분명히 말을 한 건 과거죠. 주동사가. 근데 건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건 진리야, 진리. 진리. 그럼 꼭 알고 있어야 돼. 절제적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제. 진리가 쓸까인가? 자, 항상 현재 시제. 이렇게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y the time we will get home. 우리가 집에 갈 때쯤에 저녁은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때도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에 라는 거. 얘가 접속사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겠지. 그런데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에 라는 것도 시간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미래 시제 쓸 수가 없어요. 뭘로 바꿔야 돼? 그렇지. get로 바꿔야겠지. 누가 get도 아니고 get 그러는데. 아니, 안 됩니다. 자, 다음은요. 군인들은 didn't know, 알지 못했다. 언제 그 전쟁이 끝이 날지. 이거는 무슨 미래를 쓰거나 뭐 현재를 쓰거나 따로 있지 않고 여기는 몰랐다라는 주동사가 과거죠. 그럼 뒤에도 여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럼 이거는 그렇지. will이 아니고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써야겠죠. 자, 3번은 틀린 게 없고. 자, 4번은요.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주동사 과거죠. 전체 물 한 병을 왜? 나는 long run, 장거리 달리기 한 이후에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란 건 목이 여기는 굳이 따지면 am 대신에 과거로 was를 쓰셔도 되고 누군가는 조금 더 선생님 물을 마신 것보다 달린 건 더 전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나는 I had 어떻게 했어? 그렇지, had been thirsty라고 쓰시면 혹시 had been thirsty 쓰신 분? 자, was로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자, 좀 이따가 우리 그 뒤에 리뷰 테스트. 아,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셨습니다.